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준비하는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숨 가는 대로 가볍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데일리로 가볍게 하고 다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 사실 크게 특별할 건 없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세수하고 기초하고 선크림까지 지금 다 바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코드의 글로 컬러 루미에르 프라이머. 그래서 얘는 그냥 손으로 펴 발라줄게요.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말을 크게 많이 잘 못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좀 심하면 목이 약간 칼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관지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이제 그냥 목이 칼칼해졌다가 좀 나아지고 그러는데 어제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거든요? 어제 아침 저녁에 운동 갔다 오느라고 한두번 나갔다 왔는데 밤부터 목이 엄청 붓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흡수시킨 다음에 오늘은 따로 컨실러나 이런 건안 쓰고 쿠션 하나로 다 끝낼 거예요. 클리오의 K커버 앰플 쿠션 가지고 왔고 저는 2호 란제리 컬러 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리필 새로 바꿔가지고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장된 퍼프 안 쓰고 브러쉬 쓸 건데 이 브러쉬는 예전에 한번 클리오에서 보내주신 브러쉬예요. 엄청 옛날에 작년에? 작년 여름쯤에. 이렇게 생긴 칫솔 브러쉬. 이렇게 꾹 찍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얼굴에 그냥 슥슥 펴줍니다. 너무 많이 찍었다. 너무 많이 찍었다. 양 조절을 망했어요. 일단 대충 펴고. 아씨, 깜짝이야. 괜찮아요. 그냥 슥슥 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브러쉬가 좋은데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거든요. 이 이어지는 대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브러쉬를 쓰면 모공이 엄청 잘 메꿔져요. 이게 제가 리필을 새로 바꾼 걸 알면서도 지금 새 거의 상태인 걸 알면서도 자꾸 습관적으로 엄청 꾹 누르게 돼요. 약간 힘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이 브러쉬는 사실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쓸어도 웬만큼 모공 커버가 다잘 되지만 특히 코 같은 데는 모공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옆으로 통통 튕기듯이 발라주면 더 깔끔하게 모공을 완전히 메꿀 수가 있어요. 프라이머 없이도. 이 브러쉬는 좋은데 처음에 진짜 맨 처음에 딱 사용했을 때는 약간 어려웠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뭔가 모공 브러쉬 이런 것도 아니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세심한 부분을 터치하기 힘든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브러쉬로 바르면 지금 앰플 쿠션을 사용했는데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벨벳처럼 마무리된다고 해야 되나? 좀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펴발라주고 이 쿠션 퍼프로 눌러서 밀착을 완전히 시켜줄게요. 그리고 눈두덩도 한번 눌러주고 눈두덩은 파운데이션을 얇게 얹어야지 막 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눈두덩은 신경 써서 되게 살짝만 그러니까 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딴 데를 밀착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쿠션 퍼프에 묻어난 아주 조금으로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밀착까지 시켜줬고 오늘은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사용할게요. 오프라 코스메틱의 미니 메이크업 픽서이고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제품이에요. 되게 맛있는 색깔이에요. 맛있는 젤리 같은 색깔. 이게 처음에 픽서 사용할 때는 얘가 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휴지 같은 거에다가 뿌른 다음에 얼굴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앞머리를 가리고 분사력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뭉친 부분은 퍼프로 살짝 두드려서 펴주고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좋네요. 이게 되게 색깔만 보면은 엄청 달달한 향이 날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주고 눈가에 끼어있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풀어주고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할게요. 얘는 오프라 코스메틱의 바나나 파우더라는 제품인데 컬러가 신기해요. 요런 약간 노란 아이보리색? 그래서 이거를 얼굴 전체에 얹지는 않고 그냥 눈가랑 얼굴 외곽에만 살짝 얹을게요. 컬러가 티가 나나요?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노란 티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베이스로 리퀴드 섀도우를 쓸 거거든요. 아, 까먹을 뻔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엄청 뽀송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눈썹만 좀더 뽀송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마도 잡을게요. 왜냐면 제가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이미 이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리퀴드 타입 블러셔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얼굴 안쪽 부분도, 아예 얼굴 안쪽 부분은 파우더를 안할 거고요. 말이 굉장히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눈썹을 그릴게요. 오늘도 아이브로우는 인가의 밀크 브라운. 이거 써도 써도 줄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영원히 쓸것 같아요. 눈썹은 요즘에 또 약간 도톰하게 그리고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긴 한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튼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각을 하는 약을 처방을 해줬거든요. 진짜 맛이 없어요. 아침 먹고 양치하고 그거 각을 딱 했는데 지금 아직도 혀가 마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그런 각을, 약품? 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쓰면 편도가 더 빨리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냥 약만 먹었을 때보다. 옛날에 서울대병원 진짜 한 3달 다녔거든요. 항생제 막 아무리 먹어도 안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항생제도 이게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내가 알아서 나을 수 있게 체력이 길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예민하긴 하지만 뭐 그냥 성격이 예민한 거지 몸이 예민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많이 없는데 작년인가부터 느끼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딱 진짜 작년에 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요가를 끊었거든요. 지금 요가 배운 지 6개월 됐어요. 그래도 되게 오래 했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확실히 체력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옛날에는 막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피로가 안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얼만큼이든지 일단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게좀 많이 사라져요. 피로가 진짜 풀리는 게 이런 거군 할 정도? 눈썹 되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쉐딩은 블랙 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콧대를 열심히 만들어주고 아무튼 요즘 요가 굉장히 재밌게 엄청 열심히 거의 맨날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막 요가 시작했을 때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아침에 가면 뭐 저녁에 안 가고 저녁에 가면 아침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만 가는 걸로 나 자신과 합의를 봤어요. 콧대 만들었으니까 얼굴 외곽도 쉐딩을 좀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요가 갔다 와가지고 나가려고 이거 찍고 있는 거거든요. 팔이 힘이 안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팔이 후들후들이야. 얼굴 외곽까지 딱 잡아줬어요. 그리고 섀도우 할 건데 일단은 요거 브루조아 리퀴드 섀도우 얘는 오드 로즈라는 컬러고 얘로 베이스를 넓게 깔아주고 그 위에 가루 타입, 파우더 타입 섀도우를 얹을 거예요. 얘는 그냥 손으로 슥슥슥슥 펴줍니다. 거울이 너무 멀어서 제대로 안 보여요. 얘가 약간 쉬어한 느낌으로 펄감이 살짝 있는데 약간 시팅 같은 광택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예쁘고 이 위에 올라갈 이제 섀도우의 지속력도 높여주고 눈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리퀴드 아이 섀도우를 베이스로 깔면 아주 좋습니다. 블렌딩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해주면 되고 언더에는 요 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한번 슥 지나갈게요. 그리고 나서 면봉으로 경계 부분만 살짝 풀어요. 반대쪽도 언더에 슥 지나가고 면봉으로 살짝 풀어주고. 사실 지금 막 영상 화면상에서 엄청 티가 나진 않는데, 실제로도 막 그렇게 컬러가 티가 나진 않아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광택감이 생긴 정도? 그리고 이제 섀도우는 요거 팔레트에 있는 걸로 쓸 건데, 레코스의 컬러핏 섀도우 키트. 얘는 1호 커피 인더 모닝 컬러예요. 원래 여기 거울이 달려 있었는데, 거울이 깨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꽉안 닫혀요. 이렇게 약간 열린 상태로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얘가 약간 쉬머한 펄감이 있는 따뜻한 장미 브라운? 아무튼 좀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 브러쉬에 묻혀서 섀도우는 제가 항상 바르는 영역에다가 바를 거예요.
그냥 눈꼬리 쪽이랑 눈 앞머리 쪽이랑 가장 먼저 진하게 바른 다음에 여기를 속눈썹 부분을 이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눈꼬리 먼저 음영 넣고 옆부분 음영 넣고 속눈썹 라인 이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넓게 블렌딩 해주고 의자가 엄청 야옹야옹 하길래 뭐라 그랬더니 아이고 여자 아하 발톱 세우지 마왜 그래 아니 내 등을 왜 타? 다시 블렌딩 갈게요. 아니 우리 의자 너무 귀여워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주 못된 고양이. 그리고 나서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삼각존에도 살짝 지나갈게요. 아니 블렌딩 너무 잘했는데 진짜? 뭐야? 조금만 욕심을 부려볼게요. 원래는 오늘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만 쓰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이 진한 밀크 초콜릿 컬러의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번에도 눈꼬리 쪽에 속눈썹 라인에 아주 가깝게 해서 약간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좀더 진한 음영을 한 번만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눈꼬리 속눈썹 쪽에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 앞머리도 좀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앞뒤로 확장되어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앞뒤로 길어 보이는 눈매. 해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펄감을 살짝 넣을 건데 무슨 펄 섀도우를 사용할까 하다가 결국에 또 이거 가져갔어요. 오프라 코스메틱 글로우 팔레트. 이걸 가장 요즘에 글리터 대신에 올리는 그러니까 펄 섀도우로 가장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컬러를 쓸게요. 요거, 요게 이름이 블리스풀이라는 컬러예요. 얘를 손으로 묻혀서 나 오른손잡인데 다시 얘를 손으로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콕 찝어주고 양옆으로 살살 블렌딩을 합니다. 이게 펄감이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휙 했다가 엄청 심해졌어. 뭐야. 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약간 옆으로 펼쳐가지고 이쪽은 또 되게 잘 발랐네.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 살짝 터치해서 하이라이팅 해주고 그리고 얘는 이따가 하이라이팅 할 때도 또쓸 거니까 잠깐 옆에 두고 아이라이너는 아리따움의 아이돌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사용해서 눈꼬리만 뺄 거예요. 눈꼬리만 그냥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뺄게요. 이렇게 빼고 끝부분은 손톱으로 날렵하게 빼주고 싶은데 저 손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아이라인을 그릴 땐 항상 약간 거울 속으로 들어갈 듯이 거울을 가깝게 봐야지 잘 그려지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잘안 그려진 것 같아. 손톱이 없으면 면봉으로 이렇게 눈꼬리만 살짝 빼주고 뷰러하고 마스카라 할게요. 그 전에 언더에 펄을 좀만 넣읍시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사용했던 그 블리스풀 컬러를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휴지에 한번 덜어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언더에 애교살 너무 앞뒤로 넘어가지는 않게 요만큼만 너무 삼각존이나 너무 눈 앞머리로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 그냥 올리고 이게 뷰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뷰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뷰러가 본인의 눈 모양이랑 얼마나 잘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머리도 그렇고 속눈썹도 그렇고 약간 곱슬인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동양인 속눈썹은 거의 직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속눈썹을 이렇게 잘 올라가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뷰러가 잘안 먹어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뷰티 클래스 갔을 때 들은 건데 속눈썹이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는 게 당연하대요, 동양인은.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을 정말 잘 올라가게 뷰러 조금만 해도 잘 올라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뷰러를 자주 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맥슈팩터 제품 가지고 왔어요. 폴스 래쉬 이펙트 마스카라. 블랙 컬러고
브라운 컬러 했어도 잘 어울렸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속눈썹을 고정시키듯이 가볍게 바를게요. 한 올 가볍게 뭉치지 않고 발리는 마스카라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언더 속눈썹도 지그재그로 살짝살짝만 터치를 해서 약간 강조를 하고 하지 말걸 그랬나? 오늘 약간 하지 말걸 그랬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블러셔 사용할게요. 오늘 사용할 블러셔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듀. 이거는 친구가 줬어요. 샀는데 자기 안 쓴다고. 저는 단델리온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거든요. 베네피트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얘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 단델리온이고, 컬러는 사실 지금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처음 쓰는 거예요. 컬러는 단델리온이랑 똑같은가? 그냥 그 파우더 타입 단델리온보다 좀더 진한 느낌인데요? 그건 이렇게 진하지 않았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손으로 피면은 이게 약간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게좀 밀릴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퍼프로 피고 있는데 어디는 되게 진하게 발리고 어디는 약간 부족하게 발리고 이런 거 같아. 기분 탓인가? 단델리온만한 블러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점점 욕심을 부리고 있어. 그래서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서 진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발랐나 봐. 너무 욕심부렸어요. 저게 한번 펌핑한 거를 지금 한반 정도 썼거든요. 너무 욕심부렸어요. 생각보다 되게 조금 써야 되네요. 아무튼 다시 하이라이터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컬러들 중에 요거 쓸 거예요. 요게 가장 아이보리, 제 피부톤에 잘 맞는 컬러. 그래서 스타 아일랜드라는 컬러를 이렇게 힘이 없는 브러쉬에다가 이게 양 조절 잘해야 돼요. 이게 발색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양 조절 좀만 잘못하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발색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됐다, 살짝만. 살짝만 하이라이팅을 할게요. 저는 이 눈썹뼈 밑에 하이라이팅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끝이랑 콧대에도 남은 양으로 입술 선이랑 턱 여기에도, 여긴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서 턱이 좀더 튀어나와 보이게 이 정도로 할게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여긴 너무 많이 퍼졌고, 여긴 너무 덜 퍼진 것 같아서 여기를 좀더 풀어줄게요. 오늘 립은 이거예요. 시드엘의 더 매트 크리미 립 펜슬 로코 피오니 컬러. 이거 제가 12월에 인스타에서 공동 구매했었거든요. 저 이거 한 세트 더 사가지고 이제 친구들 나눠주는데 사실 저는 이런 펜슬 타입으로 생긴 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게 매트 립인데 제가 싫어하는 그런 엄청 가벼운 매트 립은 아니고 약간 도톰한 느낌이 들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보습감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술이 건조하지 않고 이 컬러도 진짜 오래가고 지속력도 진짜 좋고 제가 항상 이에 립스틱이 진짜 많이 묻어나거든요. 특히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립스틱을 발랐을 때 되게 심한데 이거는 쓰면서 한 번도 이에 묻어난 적이 없어요. 암튼간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되었고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대요. 빨리 옷 갈아입고 카메라 잠깐 충전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제가 앞머리를 처피병에 잘랐는데 처피병에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러지? 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딱 눌러져 있는 게더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떠있는 앞머리를 좀 누르기 위해서 요즘에 항상 이런 찍찍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찍찍이는 예전에 올리브영에서 뭘 엄청나게 많이 사고 받은 찍찍인데 확실히 나가기 전에 이렇게 헤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있으면 금방 예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머리하고 옷까지 입고 왔고 오늘은 제가 이 원피스를 얼마 전에 어제 새로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이런 비스티의 원피스인데 이 밑단이 언밸런스예요. 이렇게 레이스 돼 있고 이게 패턴이 호랑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샀어요. 잘산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그냥 이 위에다가 가볍게 코트 입고 나가려고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여기, 이거 떼고 얘기해야겠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